삼각형이 되도록 반을 접어주세요. 한 번 더 삼각형이 되도록 반을 접어주세요. 요 중심에 요 꼭지점에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요 선이랑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요 선이랑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펼쳐주세요. 뒤집어서 약간만 위에 나뭇잎이 될 거예요. 이렇게 지그재그로 접어주세요. 얇게 접어서 지그재그가 많아야지 나뭇잎이 예뻐요. 얇게 지그재그를 많이 접어주세요. 끝까지 끝까지 접었어요. 뒤집어 주세요. 아까 접은 선대로 모아서 접어 주세요. 예쁜 나뭇잎 모양이 됐죠? 이 상태에서 뒤집어 주세요. 나뭇잎이 위로 가게 이 꼭지점이랑 이 꼭지점이랑 이어질 수 있게 이렇게 선을 접어주세요. 요 중심이랑 꼭지점이랑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이쪽도 똑같이 접어주세요. 꼭지점이 요 선 중간 이렇게 접어주세요. 펼쳐주세요. 요 꼭지점이 여기 중심에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요 선이랑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요 선이랑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펼쳐주세요. 다시
요 선대로 이렇게 눌러서 접어주세요. 반대로 올리고 요 안에 요 부분을 넣어주세요. 이쪽도 넣어주세요. 요 선대로 접어주세요. 예쁜 어머니 편지지가 완성됐어요. 편지를 이렇게 꺼내서 쓰고 풀을 묻혀서 붙여주세요.